2018 고2 3월 모의고사 21번 요지 문제 들어갈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ing가 들어왔어. 동명사 절이겠지? 자, 이거 어디까지 포함하니? 자, 두 번째 동사 앞에서까지니까 여기 관계사 들어갔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야 그래놓고 동사는 바로 teaches가 되겠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은, 근데 어떤 게임이야? involves more than one person, 한 명 이상을 포함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은 teaches kids 사용식이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를? XYZ다. 팀워크를. 그리고 또 뭐? 바로 어떤 속임수의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to be a good team player. 자, 어떻게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뭐 whether they win or lose. 그들이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이거는 부사절이었고. 자, 이기든 지든 간에 어쨌든 한 명 이상의 팀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팀워크, 속임수의 결과, 그리고 어떻게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지를 가르친다고 했다. 자, 그러면서 it's not hard.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뭘 봐? How those skills make it into the daily lives of kids? 어떻게 그러한 기술들이 make it, make it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할 때 그것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지만 보통 해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일상 삶으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은 뭐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언급한 이렇게 팀워크, 그 다음에 속임수의 결과, 그리고 어떻게 좋은 팀플레이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삶으로 이런 게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 그런데 이제 논지가 좀 바뀌잖니. 뭐가 나왔다? 그러나 하면서 왜 논지가 바뀌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신경 써야 돼. 자, like all the things,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든 것? 명령동이니까 관계사지. 어떤 모든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빠지고 싶은 자리 여기다. 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같이 learning to cooperate,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는 이거 병렬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compete, 공정하게 경쟁화를 배우는 것은 takes practice,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네. 그럼 이게 주제인가?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Humans aren't naturally good at losing. 자, 인간들은 그냥 본래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에? 지는 것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there'll be tears. 자, 눈물이 있고 어떤 외침이 있고 그리고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막 울고, 지면 막 고함치고 막 속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래. 그런데 하지만 that's okay.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the point is, 포인트는, 여기서 핵심은, 해놓고 이게 사실은 이게 대절인데, 대명사절인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대명사절의 경우에 that을 안 쓰고 이렇게 콤마가 that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경우겠고. 그래서 명사절로 해석해주면 돼. 그러면 핵심은 뭐야? 자, 명사절 안에 playing, 동명사가 들어갔다. 게임을 함께 하는 것이 helps kids, 아이들을 돕습니다. 뭘 가지고? 그들의 사회화를 가지고. 자, 사회화를 가지고 돕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자, 게임을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회화를 익히는 걸 도와줍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아이들이 사회화하는 것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it allows,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안전한 장소를 허용합니다. 해놓고 형용사지. 어떤 장소? 바로 연습할 장소. 뭐를 연습하니? 바로 getting along, 잘 지내는 것. 그리고 또 뭐하는 것? Following rules, 규칙을 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 learning, 배우는 것. 뭘 배워? 어떻게 패배 속에서도 우아하는지를. 그러니까 패배 속에서도 어떤 예의를 갖추는지를 뭐한다? 바로 배우는 것을 연습합니다. 바로 이런 거겠네. 그래서 이거지. 여기서 이 문장의 이제 주제는 사실 이 부분이었다. 주제. 밑줄 쫙. Playing games together helps kids with their socialization. 바로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회화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요게 바로 주제문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사실 논지가 바뀌는 거는 but 이 부분이었다. 처음에는 사실 배경을 설정했다고 보고 배경 안에서 이제 논지가 살짝 바뀌는 거야.
자, 우리가 협력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배우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빈칸 같은데 좀 대비를 해야 되겠지? 빈칸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빈칸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뭘 제공해 주냐 하면 밑줄 한번 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연습하는 걸. 뭘 연습해?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규칙 따르고, 그리고 어떻게 패배 속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지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해준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메인은 바로 이 부분이었고, 메인은 이 부분이었고, 그럼 요지는 바로 뭐겠어? 둘 이상 하는 경기가 아이의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 바로 5번이 정답이겠다. 그지? 뭐, 정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글 같은 경우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변형 문제. 일단, 버스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 문장 넣기. 그 다음에, 뭐다? 순서의 단서가 될수 있는데, 이글 같은 경우 순서 내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장 넣기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 but, 아니면 요, the point, 이제 핵심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뭐, 그것은 허락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법하고 어휘, 어떤 부분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지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1번. 어휘 문제보다는 선생님 봤을 때는 어법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거, playing이 사실 여기까지 간다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였다. 여기 3인칭 단수 붙는 거 조심하고. 여기서 weather 있잖아. 이거는 왜 선생님 조심하라고 쳤냐 하면, 이게 부사절이거든. 여기서 whether they win or lose. 자, 부사절일 때 이걸 갖다가 너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 if. 왜 우리가 whether if 해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 하면서 왜 명사절 얘기를 하잖아. 이건 명사절이 아니야. 부사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f를 쓰면 틀리게 된다.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또 시험이 참잘 나오는데, 이거 병렬이지. 병렬인데 어디 병렬이냐면 바로 cooperate하고 compete하고의 병렬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자, 배우는 것 뭐를 협력하는 것을 그리고 또뭐 하는 것을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 병렬 조심하고 당연히 얘는 3인칭 단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playing 할때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절이 여기까지 가지. 그래서 여기 games를 보고 여기다 help를 쓰면 안 된다. 동명사절이니까 문장이니까 단수 처리한다. 그리고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해가지고 여기는 형용사 적용법이야. 어떤 안전한 장소? 연습할. 근데 이 연습하는 거 안에 이제 병렬이 돼 있지. 자, ing 병렬, 동명사 병렬이 돼 있다. 그래서 요거 learning 돼 있는 거. 자, 잘 지내는 것을 연습하고 규칙 따르는 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패배 속에서도 좀 우아함을 유지하는지를 배우는 것. 그지? 이렇게 배우는 것을 자, 연습할 장소.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21번 답은 5번이었고 그래. 뭐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21번 여기서 마무리할게.